자, 모의고사 34번. 세이, 뭐 해보자? 말해보자. 네가 어디에 주로 간다고? 공원에. 이게 뜻이 뭐죠? 뭐 하기 위해서? 그쵸. 산책하기 위해, 운동하기 위해. 그쵸? 자, 아마도 오늘은 you should 뭐 해야 돼? 네, 선택해야 돼. 다른 공원을. 그쵸? 신정호 이제 지겹다 이거예요. 에? 어디 갈까요? 그쵸, 은행나무길. 네. 둘 중에 하나야. 어? 아산은 영인산 너무 멀고, 그치? 글쎄, 누가 알까? 써요. 이거는 써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뜻이죠. 자, 아마 그 너는 아세요. 뭐그 결과죠? 아닌가? 아,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유죠. 이유. 써요. Why 다음에 결과 쓰고 because 다음에 원인 씁니다. 왜? 근데 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냐?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ecause를 써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뭐 해야 돼? 다른 공원에서의 different energy, 뭐? 다른 에너지의 connection, 뭐가 필요해? 연결이 필요하다. 무슨 충전기예요? 충전기? 어? 가서 신정호 에너지 띠띠띠띠띠 아 이거 부족해 은행나무길 에너지 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써요. connection to에 답을 적고 써요. 뭐뭐에 대한 연결 이런 뜻이죠.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other park 어디로 가야 돼? 다른 공원의 different energy 무슨 에너지? 다른 에너지 그쵸? 그래서 호수 에너지가 있고 은행나무 에너지가 따로 있나 보네요. 자, 아마도 너는 그 사람들을 또한 뭐할수 있다? 만날 수 있다죠? 만나다 여러분 turn into예요, run into예요? 여러분 품에 안기는 느낌 생각해 보세요. 그쵸, run into입니다. run into가 이제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애기들이 막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느낌. say meet by chance. 그 다음에 그 encounter.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우연히 만날 수도 있을 거다. 그쵸? 사실은 다른 에너지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넌 나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인간의 에너지죠. 예,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예요? 그쵸? 다른 공원에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대답 팍팍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답 안 해줘서 그냥 선생님 하는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 써요. where에 답이 붙여있고 where은 그 공원에서고요. 아닌데 써요. where는 이제 그, 뭐 굳이 한다면 여러분 그 공원에서고요. that은 여기에서 그 people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에? 그럼 여기 보세요. 너는 예전에 만난 적이 없다. 그쵸. 사람들 받아야 돼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거에 맞춰서 또 해석해 주셔야 돼요. 에? 자, 써요. 됐다음에 이제 너는 뭐한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공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거죠. 뭐야? 그러면 뭐 나의 연인? 뭐 누굴 만나는 거야? 자, 쿠드에 답을 적고요. 쿠드 추측이죠. 추측. 너는 또한 뭐 이거는 여러분 가능성은 높고요. 이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해서 쿠드 쓴 거예요. 에? 가정법이죠. 써요. 가능성은 뭐하다? 낮은 상상이죠. 그래서 너는 베프를 새로운 베프. 그러니까 사람은 본적 없던 사람들은 만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베프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베프는 좀 어렵죠. 신종호에서 베프를 사귈 수도 있다? 에?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쿠드 쓴 거예요. 예,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좀 희박하죠. 단순히 뭐 함으로써 새로운 아니야, 예. 다른 공원을 뭐 함으로써 방문함으로써. 근데 솔직히 이거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예, 여러분 진짜 베프 사귀려고 신종호에 가요? 너는 절대로 모른다 이거죠. 무슨 위대한 일들이 happen to you 너에게 뭐 할지 일어날지
어떻게 해야 무순이야? 뭐가 맞아요? 무슨 그쵸. 무슨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지 너는 안다 모른다? 그쵸. 절대 모름. 네. 그냥 도서관을 나는 가는 게 낫지 않나? 자, 네가 뭐할 때까지, 네가 그 지역 밖으로 뭐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는 절대 모른다 이거죠. Say until. 여기 왜 until이냐면요, never until 이게 부정어랑 until이랑 이렇게 같이 써요, 여러분. 네? 요새 until도 약간 부정어 뉘앙스예요. 네, 그러면 이중 부정은 뭐가 되죠? 그쵸. 그래서 네가 바깥으로 나가면 너는 알게 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보세요. 절대 모를 거다. 무슨 위대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지 네가 밖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네가 밖에 나가면 너는 절대 모른다에 알게 될 거야. 100점. 예, 그렇게 긍정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어순배열 형사 이거 좀, 아니, 어순배열 이거 중요하다는 뜻인데, 여기 보세요. 글쎄요, 컴포트 존, 편한 지대 밖에 나갈 때까지 너는 절대 모름. 이거랑요, 편한 지대 밖으로 나가면 너는 알게 됨.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할 때까지, 까지라는 말이 없죠. 이 까지와 모른 부정어는 이제 긍정이 돼요, 여러분. 긍정이. 네? 이렇게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never도 부정이고 until도 부정이에요, 원래. until 부정어로 영어에서 쓰입니다. 이두 가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1번으로 해석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해석할 텐데, 뭐로 해석하든 이 영어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1번으로 해볼게요. 너는 너에게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절대 모를 거야. 네가 다음과 같은 지역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네? 나가기 전까지로 합시다. 자, which는 뭐죠? 그 지대에서 너는 편안함을 느낀다. 뭐가 맞아요? 그쵸, 100점. 예, 그지에. 그니까 집이죠, 집. 아니면 편안한 거는 평소에 가던 뭐예요? 그쵸, 공원이죠. 그래서 그 편안함을 느끼던 공원 밖으로 다른 공원으로 갈 때까지는 모른다 이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계속 은행나무길에서 자전거만 타봐요. 별일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타고 신정으로 가면은 이제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네. 아니면 그 외암민속마을까지 가면은 이제 연인을 만날 수 있다. 만약에 네가 뭐에 머문다면, 컴포트 존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쵸? 그 다음 나 푸싱, 너 스스로를 뭐 하고 있지 않다면, 뭐라 붙이고 있지 않다면 이런 뜻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은행나무 공원에서만 그냥 느긋하게 머물고 스스로 뭐 하지 않을 뭐라 붙이지 않으면 뭐 하도록 그 똑같은 에너지 어디에서 나오는 에너지 은행나무들 나무의 정령들이 내뿜는 그 오래된 에너지를 패스트 뭐하여 뛰어넘도록 그쵸? 은행나무 에너지를 할게요. 넘어서도록 이해가요? 넘어서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나 포워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다 없을 거다 그쵸 비공인투는 할 것이다인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다 이거죠 On your path 너만의 길 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인생에서죠 그래서 너의 인생이란 길에서 발전할 수 없을 거다 By ing 여러분 forcing과 똑같은 단어가 뭘까요? forcing과 똑같은 게 써요. 이거 pushing과 똑같아요, 여러분. 몰아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뭐 써요? 일반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 쓰죠. 그래서 네가 같은 것만 해, 다른 것만 해. 그쵸. 것을 하도록
스스로 몰아붙임으로써 yourself 펼쳐놓으세요. 네가 네 스스로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yourself를 써야 돼요. 그래서 너 스스로 다른 일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억지로라도 뭔가 새롭고 도전적인 것을 함으로써 너는 그러면 뭐 하게 돼? 깨우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차이점 알아요 여러분? 능인타 수포자 목적어는 아니에요. 목적어 yourself. 그러면 여러분 이게 타동사냐 자동사냐인데 목적어 있으면 뭐 써요? waking 써요? weakening 써요? 그쵸? 이게 타동사 써야 돼요. awakening. 네? 자, 너 스스로를 뭐 하게 된다? 깨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너 스스로를 을을 붙는 게 뭐라고요? 목적어 앞에 수포자 안 쓰고 뭐 쓰더라? 능잉 타. 이 타에 걸렸죠? 이게 타동사예요? 이건 자동사고요. 이 타동사 써야 돼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깨운다. spiritual level. 어디 상해? 써요. 뭐 정신 수준에서. 그래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면 정신적으로 스스로가 깨어나게 된다 이거죠. 똑같은 것만 하면 정신이 뭐 있는 거야? 잠들어 있는 거다 이거죠. 관짝 까자. 붐붐붐붐붐붐. 깜짝 까자. 아, 잠깐만요. 이따가. 자, 너는, 잠깐만요. 너는, 강요하고 있게 된다. 강요하게 된다. 이거죠? 너 스스로 일을 하도록. 근데 그 일들은 결국 너에게 뭐할 거야? 결국 너에게 뭐할 거예요? 피해가 가요. 이익이 돼. 그쵸? 이익이 되죠. 여기 다른 일을 하도록 스스로 뭐 했으니까. 강요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너에게 이익을 줄,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게 될 거다, 이거죠. In the long run, 결국. 그래서, 만약에 네가 다른 것을 하도록 스스로 몰아붙이면, 너는 스스로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게 될 거다, 이 뜻이죠. 자, In the long run, 결국에. 자, 그들이 말하듯이. 써요. 그 다양성이 바로 인생의 뭐다? 양념이다 이거죠. 아, 양념을 어떻게 쓰냐? 야, 양념이다. 여러분 라면에 스프 없어봐요. 네, 오, 쉣. 네,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너의 편한 지대에서 뭐 해라? 벗어나라. 그리고 즐겨라 인생의 양념. 다른 말로 뭐예요? variety? 네, 다양성. 그래서 다른 길, 다양한 거, 도전적인 거, 새로운 거 해라 이거죠. 네.